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닥터K TV 주식 기초 강의 제54회 벌린저 밴드 심화 과정 오늘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오늘 저에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닥터K TV는 또 이렇게 맞춤형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린저 밴드에 대해서 좀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을 또 한번 열어봤습니다. 시청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탈하게 되면 안으로 회귀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돌파돼도 안으로 들어오려는 성질이 이 벌린저 밴드의 성질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수렴하면 확산하려고 하고 확산되고 나면 또 다시 이렇게 수렴하려는 것, 이것이 벌린저 밴드의 기본적인 성질인데, 간단하게 그럼 짚어가자면 디폴트 값으로, 기본 값으로 이렇게 벌린저 밴드는 20 이동 평균선에 이 값에다가 20일의 평균값에다가 표준 편차 곱하기 2해서 더한 것은 상한선이고요. 뺀 것은 하한선입니다. 자, 머리 아프시죠? 그거 그냥 흘려가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중심에서 상하의 폭은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면 확산하려 한다. 또 이렇게 확산하면 다시 수렴하려 한다. 그 정도만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는데요. 제가 먼저 이제 짚어 나갈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질문하셨던 인우님께서도 예를 들면 이렇게 주식이니까, 저는 또 선물 옵션을 하다 보니까 주식과 반, 또 다른 말씀도 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주식일 경우에 이렇게 상한선을 이탈했잖아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온다 했으니까 이 이탈은 매도의 시그널이라 할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것이니까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정배열로 잘 가고 있다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매도하고 중심선 인근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중심매매, 여기 볼린저 밴드 중심 인근에서 다시 매수해서 또 이렇게 이탈하면 매도하고 다시 중심에 오면 또 매수하고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가 정말 최고가를 찍고 상승하다가 대밀려버리는 큰 음봉을 띄우면서 이전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확 섰던 지점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볼린저 밴드 이탈됐으니까 매도 시그널이 확실하게 나온 것이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다시 재진입을 하는 것을 권하진 않지만 재진입을 했다 해도 하한선에서 다시 중심 인근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큰 손실이 나지 않는 거예요. 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을 제가 하셔라 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 주셨던 내용처럼 이탈했을 때, 여기 보면 이탈했지 않습니까? 하한선을. 그럼 여기서 좀 매수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인근이 저점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지됐던 저점 라인이니까 여기 인근에서 볼린저 밴드도 이탈했고, 그럼 여기서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는 크게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지금 우상향하는 종목이니까 이러한 모양으로 반등 시도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하락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이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잠깐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삼성중공업, 제가 차트 지금 열어보는 건데요. 한번 뭐 보나 안 보나 뻔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가 맞았잖아요. 이 그래도 우리나라 3대 조선 사에 가까운 종목이, 저 정말 안 봤거든요. 이탈했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탈했다고 매수하게 되면 이렇게 안쪽으로 회귀하면 다행인데, 90%의 확률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90%인 겁니다. 남은 10%처럼 이렇게 밑으로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손실의 폭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이탈이나 이렇게 돌파해서 나가는 모습이나 이렇게 이탈하는 모습은 그 시점에서 매매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겠죠. 좀더 쉽게 풀자면요, 이렇게 중심권에서 샀다면 이렇게 이탈 돌파해 가지고 볼린저 밴드를 돌파해 나가면, 아, 안으로 좀 조정받을 수 있다 하면 여기서 매도, 그러니까 청산하는 것이지, 여기처럼
이탈했다고 안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매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좀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자, 상승은 그나마 돌파 이렇게 했다는 것은 급등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큰 상관이 없겠으나, 물론 이 꼭대기에서 물리면 안 되겠죠. 그럼 이까지 조정받을 때 고생하거든요. 팔고 나니까 다시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반대의 경우 이렇게 이탈했으니 예측 매수로 안으로 회귀하겠지 매수하다가는 큰일 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삼성중공업이 그러한 경우를 지금 나타낸 것이겠죠. 이누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판을 한번 펼쳐놓고 말씀드려보죠.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주식은 어느 때 하면 좋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우상향하는 종목을 잡아라 그랬습니다. 우상향이라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가다가, 이제 고점을 확인하고, 하나, A, B, C, 이런 식으로, 주가가 흐름을 가져온다는 것이 엘리어트 파동에 관한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볼린저 밴드니까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또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좀 예쁘게 안 됐는데 여러분들 대략 이렇게 이 밴드 안에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것이 추세 선이고 추세대인데 볼린저 밴드가 거의 이 모습과 흡사합니다. 제가 그럼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볼록 요렇게 볼록 확장됐다가 다시 좀 수축되고 요런 수축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또 확산됐다가 또 이렇게 약간 수축했다가 안으로 약간 들어오기도 하겠죠. 다시 이렇게 확대되고 자 이제 여기서 꺾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축됐다 위쪽으로 이렇게 빠져버리겠죠. 볼린저 밴드 여러분 좀 이따가 한번 보십시오. 이런 모양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크게 보시면 추세를 나타낸 거거든요. 자, 어떠한 추세인가 하면 이런 식으로 자, 우상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아 이건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돌려내고 예쁘지 않으니까 이렇게 우상향하는 추세를 나타내다가 여기서 횡보 기간을 좀 거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추세가 다시 재상승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쌍봉의 모습을 보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추세 꺾여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이런 모습을 직선으로 보이는 것은 추세선이고요.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순대 모양, 곱창 모양처럼 이렇게 볼록볼록볼록한 모양으로 이렇게 추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럼 제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자,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밖으로 이렇게 쭉 삐져나가면 어떻게 된다 했죠? 안으로 들어오려는 현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인근에 밖에서 좀 추격이죠, 그죠? 이렇게 중심권에서 사야 되는데, 자, 중심선을 제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이게 중심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잘못 그렸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요 근처에서 이렇게 중심선이라 합시다. 그럼 여기 인근에서 저는 좀 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실컷 한 3, 4일 오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조정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2, 3일 고민했겠지만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사야 될 타이밍은 벌써 2, 3일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밑으로 한 2, 3일 조정받게 되면, 작게는 한 2, 3%, 많게는 한 7, 8%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급등했을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다행히도, 우상승할 때, 상한선을 이탈한 이 상황은 다시, 중심선 인근에서 다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의 경우 아까 여기 이탈했지 않습니까?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탈했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상한선을 이렇게 돌파했어도 밖으로 삐져나서도 안으로 들어와도 만약 여기서 샀다 해도 큰 손실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여기 이탈했을 때 다시 안쪽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사면 되지 않을까? 요
이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주식은 우상향하는 종목으로 사야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종목으로 사야 되지. 자,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이 고점 부위에 가까운 이렇게 추격 매수는 그나마 손실 볼 가능성도 있지만 다시 반등해서 이렇게 수익 날 가능성도 있지만 이렇게 이탈할 때 이렇게 이탈해 버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인근에서 이탈했으니까 이것을 예상하고 안으로 회귀할 것을 예상하고 중심선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자, 색깔이 예쁘지 않네요.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중심선 인근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이렇게 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다시 사게 되면 어떠한 오류가 있는가 하면요. 여기서 반등하지 못하고 아까처럼 스트레이트로 라인 타고 쭉쭉쭉쭉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등했다 하더라도 다시 밀려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매수했다 칩시다. 잘 하셔가지고 여기서 매수했다 쳐도 여기서 매수했다 쳐도 자 수익 났을 때 챙기지 못하고 이거 깨버리면 여러분들 손절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여기 라인 깨면 손절하겠다는 것을 잘 지키는 분들이 과연 몇 퍼센트 될까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무슨 말씀하신지 아시겠죠? 제가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죠. 자,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엄청난 각도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나 이 각도가 하락한 각도가 물론 가파른 것도 있지만 자, 이렇게 보시면 하락한 폭이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걸 하락 N자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양봉이 서잖아요. 양봉입니다. 이렇게 양봉이 서잖아요. 그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자, 단 조건이 뭐냐면요. 이 라인을 밑으로 깨고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힘 없다가 밑으로 언봉도 떨어지고 팍 깨진다. 여기서 매도해야 돼요. 매도. 매도. 이렇게 할 자신 있으시면 하셔도 큰 상관없어요. 그러나 바람직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제가 늘 강조하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 라인에서 주식은 매수를 해야지 수익 날 확률이 높지. 이렇게 우하향하는 종목을 이렇게 이걸 급락 후첫 양봉이라 하거든요. 이렇게 사서 다행히 이렇게 반등하는 이 정도 먹고 나오겠다. 이 전략이 나쁘진 않으나 전제 조건은 여기서 별표. 이 라인을 깨고 내려오는 이 장대 양봉을 깨고 내려오는 이 언봉이 발생되면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추세는 이렇게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반등했다가 다시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맹점이 뭐냐 하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이탈했을 때, 자, 이런 경우 많이 생깁니다. 질문하신 분들, 이누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도 되고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다만 전제 조건은 이렇게 빠질 만큼 이렇게 N자 목표치처럼 빠질 만큼 빠졌고 이 선을 깨고 나면 나는 손절할 각오가 돼 있다 할 때라면 가능하다. 그리고 양봉 날때 하셔라. 그리고 가능하면 이것이 안으로 들어 회귀한다 하더라도 다시 대밀릴 수 있기 때문에 추세가 하락 추세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요점 정리 다시 한번 해보죠. 요점 정리는 HDS를 펴놓고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거는 박스권이지만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봤던 카카오로 잠깐 볼까요?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해서 이렇게 삐져나왔을 때 다시 팔아주고 다시 중심 돌파하는 이 시점에 사서 다시 삐져놓은 이 시점에서 팔아주고 다시 중심 돌파하는 이 라인에서 사주고 다시 중심 삐져 상하선 삐져놓은 이 시점에서 팔아주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좋은 것인데 자 이렇게 하락
하락할 때 이탈되는 부분은 자, 대응의 영역이고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가 나오지 않았죠? 잠깐 이 프린트 스크린에서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새 창을 딱 열고 자,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하락 N자로 목표치만큼 이렇게 빠질 만큼 빠지고 난 다음에 사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권력은 이 타이밍인 겁니다. 자, 11만 원대 오면 살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보조지표란 것은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카카오 뭐 전문가라고 말씀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카카오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지금 전고점 라인들이기 때문에 쉽게 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긴 하나 지금 당장은 밑으로 좀 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평선만큼 이평선에 이렇게 저항을 받고 밀렸는데 이만큼의 목표치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13만에서 16만 8천원이니까 38,000원이니까 여기가 지금 4만 14만 5천 정도 되니까 11만 원대 이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목표치거든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이만큼 빠졌으니까 여기서 이만큼 빠질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자, 색깔 다른 색깔로 해보죠. 자, 여기서 이만큼 빠졌고 반등을 한 지점이 여기니까 빠지면 어디까지 빠지겠느냐? 이 동기가 만큼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만 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11만 원대 와서 볼린저 밴드 이탈하고 양봉이 딱쓸때 11만 원 깨지면 손절한다는 각오로 매수는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하락할 때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회귀할 것을 노리고 저가 매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할수 있는 것은 이렇게 빠질 만큼 빠졌고, 그 빠질 만큼 빠졌다는 것은 목표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어디까지 빠질지 어떻게 알아요? 맞죠? 자, 여기서 이만큼 빠졌으니, 반등해도 여기서 빠질 목표치도 이만큼 되니까, 이 정도 빠지고, 이평선 240일도 받쳐놓고 하니, 반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긴 어떻습니까?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탈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상승해도, 반등해도 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가 매수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누님? 자, 오늘 볼린저 밴드 고급 과정 제가 방송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 잘안 되신다면, 천천히 한번 돌려보시면서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목표치에 관한 부분도 말씀드렸고요. 상승에 대한 목표치도 있지만 이렇게 빠질 때 어느 만큼 빠질 수 있을까? 하락의 목표치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빠질 수 있냐가 나오면 11만 이전에는 사면 안, 손실 볼 확률이 높겠죠. 추세도 깨졌으니까. 그래서 이 목표치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평선의 이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특성에 대해서도 짚어나갔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이탈하고 이렇게 빠져나 중심선에서 곱하기 중심선에다가 편입편차 곱하기 2 더한 것은 상한선 뺀 것은 하한선 자, 이 밴드 안에 들어와서 움직일 확률이 90% 이상 그러나 반대로 하락할 때 안으로 회귀할 것을 예상하고는 가급적 하지 마라. 할수 있는 조건은 하락 목표치가 완성되고 양봉 날때 그때 사서 만약에 이탈하면 그 양봉을 이탈하면 매도할 손절할 각오가 됐으면 하셔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때요? 명확하죠?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K였습니다. 바이바이.